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유명하지. 그럼 샤오미는? 어? LG는 샤오미도 인정한 갓폰인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조금 꾸민 기념으로 지금 이 책상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책장을 새롭게 구입해서 간단히 꾸며봤는데 조명이라든지 이것저것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애플에서 드랍되었던 에어파워가 새롭게 출시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처음 키노트에서 공개되었을 때 되게 괜찮은 아이템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작은 무선 충전기 위에 내가 굳이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지 않더라도 무선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 신박한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 발열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드랍이 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아 역시 중국 샤오미에서 이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에어파워 미리보기, 샤오미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 트래킹 무선 충전 패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시 가격은 499위안, 대략 가격이 한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 공개되었을 때 빨리 구입하려고 매일매일 언제 팔지 언제 팔지 하면서 체크했는데 드디어 빠르게 구입해서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제품을 좀 빨리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샤오미 무선 충전 패드 딱 봐도 요거는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20W,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최대 20W까지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무선보다는 유선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무선 충전의 속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무선 충전의 가장 큰 이슈는 발열이기 때문에 발열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정보를 봤을 때 샤오미 제품, 그러니까 미9 프로 5G, 미10 프로 이렇게 이제 호환이 된다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은 이렇게. 오, 기대가 됩니다. 오, 다른 샤오미 제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따로 샤오미 생태계는 아닌 것 같은, 그냥 샤오미 순수 그 제품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있고 안에 뭐 샬라샬라 그리고 간단히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얘는 A타입 하나를 꽂을 수 있고 최대 출력은 45W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댑터에는 A타입, 무선 충전 패드에는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구성품은 되게 간단하죠. 만약에 애플이었으면 요런 충전기는 또 따로 안 줄 수도, 솔직히 충전기인데 이거는 주겠지. 이제 충전 패드를 보면 위에 스티커가 하나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에는 충전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만 무선 충전을 위한 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기가 있고 흔들어 보니까 지금 달랑달랑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초록색 코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에어팟 프로를 올리면 반응이 없는데? 다시 움직였다. 이게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충전 표시가 지금 뜨고 있죠. 에어팟 프로는 원래 충전을 하다가 LED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지금 충전 중인 상태는 맞습니다. 여기서 빼면 다시 오른쪽 끝으로 위치가 이동하게 돼요. 아이폰 자 인식을 하고 지금 코일이 움직여서 충전 중인지는 아이폰은 충전 중이면 원래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기 때문에 지금 충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코일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얘도 충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AKG N400 같은 것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도
모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면 고속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무선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얘가 20W를 충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갤럭시는 고속으로 무선 충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 days later. 매체가 사용해보니 되게 흥미롭고 편한 기술은 맞지만 실 사용 시에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박스에서 봤다시피 샤오미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나 아이폰에서의 경험은 크게 좋지 못했어요. 좋았던 건 패드의 어느 위치에 두더라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무선 충전 기기를 알아서 찾아서 충전을 해준다는 점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기존 무선 충전 패드는 정확한 위치에 둬야 제대로 충전이 되지만 패드 위 어느 곳에 두더라도 자동으로 찾아서 충전을 해주니까 편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단점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에어파워가 출시하려 했다가 출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랄까? 예를 들어 핸드폰의 종류나 케이스 사용 유무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렸습니다. 특히 카툭튀가 심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위치에 따라 충전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도 이제 중앙에 뒀을 때는 충전이 잘 되지만 왼쪽에 뒀을 때는 지금 이게 위치를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여기에 중앙에 있는 건데 결국 찾지 못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두면 또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충전이 잘 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간혹 충전이 끊겨 있는 경우가 많았고 두 개의 기기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인식률이 좀 떨어져서 큰 폰을 사용한다면 동시에 두 개의 제품을 무선 충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식은 무게가 아닌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올려둬야 인식한다는 점은 되게 똑똑하게 느껴졌고 최대 두 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샤오미 제품이 아닌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저는 한 번도 이것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이렇게 올려두면 동시에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기가 충전이 끝나면 다음 기기로 코일이 찾아가서 충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충전이 완료되었잖아요? 그럼 얘가 코일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제품의 인식은 오른쪽 위치부터 우선 인식을 하게 되고 사실상 위치를 자동으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충전을 하는 중간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좀 생기더라고요. 또 코일이 움직일 때도 소음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제품을 올려두고 코일이 제품의 이제 위치를 찾아서 움직이는 데까지 인식이 꽤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20W 무선 충전은 샤오미 제품만 가능하고 갤럭시는 일반 무선 충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봐요. 제품을 올려둬도 이렇게 인식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해보니까 처음에는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서 무선 충전 코일이 움직여서 충전을 한다는 기믹성은 굉장히 좋고 편리해 보이고 신기해 보였지만 예전에 폴드 구입할 땐가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받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두고 쓰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러한 제품도 두 개의 기기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지만 순차로 충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기기는 충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음 기기로 충전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하고 위치를 찾아서 코일이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실용적인 건 에어파워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유명한 샤오미도 이러한 제품이 9만원 정도 하는데 이러한 제품이 이 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애플의 에어파워는 저는 이제는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의 출시에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사용성은 훨씬 더 좋아야 납득이 가능하겠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이런 트래킹 무선 충전이 신기해서 구입을 해봤지만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아니 제가 이때까지 구입한 샤오미 전 제품 중에서 만족감이 가장 떨어지는 게 이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믹성은 인정하지만 실용성은 완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이게 개념 자체는 참 좋은데 뭔가 지금도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죠? 봐, 이 한 박자 느려서 그래. 다시 올려놓으면 되라 자, 이렇게 되는데 참 좋은 개념인데 좀 실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아쉬운 녀석이에요.